많이 아프세요? 종아리에 물이 붙은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소장은 왜 빼먹으셔서 이렇게 혼나셨어요? 너네 참새 떼들이 너무 만취리 쫓다 보니 늦어서 못 갔어. 아니, 소방님이 왜 참새를 쫓아요? 그럼 어떡해? 참새들이 우리 너네 별을 다 먹어버리게 생겼는데 그냥 갈 수 있어야지. 그래도 이제부턴 서당 빼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알아. 이제 안 빼먹기로 훈장님하고 약속했어. 예, 세아가. 여기 있느냐? 어머, 고모님. 내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러니 호동이 좀 보고 있거라. 어디 멀리 가세요? 아니다. 잠깐이면 된단다. 네, 다녀오세요. 오냐. 어이구. 부은장께서 마음이 약하셔서 그만 안 계지. 내게 걸렸으면 아마 다리가 남아나지 않았을 게다. 상처 덧나지 않게 잘 치료해 주거라. 네, 고모님. 다녀오마. 안 돼요, 호동아. 이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형님이 아픈 게 넌 안 보이는 것이야! 호동이도 서방님 모습이 재밌나 보네요. 어서 약주나 다시 붙여줘! 알았어요. 자, 엎드리세요. 그래, 오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출석을 했구나. 네! 예! 그래, 어디 어제 종아리 맞은 네 녀석들 약은 잘 발랐느냐? 네! 씩씩한 걸 보니 모두 견딜만 한가 보구나. 자,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느니라 선선해진 만큼 독서하기도 좋으니 모두 책을 열심히 읽기 바란다. 훈장님, 천고마귀가 뭐예요? 어? 천고마귀가 아니라 천고마비거든. 지금 웃은 놈들 중에 천고마비가 무슨 뜻인지 말해볼 사람 있느냐? 이런 녀석들. 그래, 천고마비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면서 금용이를 비웃었단 말이냐? 훈장님,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오, 그래. 규동이가 한번 말해보거라. 천고마비란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찐다란 뜻입니다. 즉, 가을이 되니 하늘이 맑아 높고 푸르며 온갖 곡식과 열매가 익어 먹을 것이 풍족하니 말도 살찐다는 뜻입니다. 역시야. 그래, 규동이가 아주 제대로 알고 있구나. 너희들도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느냐? 예. 아, 그런데 훈장님. 오냐, 말해 보거라. 훈장님은 말도 아니신데 요새 왜 살이 찌시는 겁니까? 내가 그리 살쪄 보이느냐? 네! 보기엔 살쪄 보여도 그 살찐 게 아니니라. 아니면요? 니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부은 것이야. 훈장님, 부은 게 아니라 살찌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조용! 어서 책들 펴거라! 아이고, 이거 아침 먹은 게 안 좋은 모양이구만. 뒷간 좀 다녀올 테니까 조용히 자습들 하고 있거라.
전고마비의 계절이라더니 이러다 우리 가족도 훈장님처럼 살찌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훈장님이 살이 찌셨다고? 예, 요새 뭘 드시는지 엄청 뚱뚱해지셨어요. 남자는 마른 것보다 살집이 좀 있어야 보기에 좋단다. 훈장님 정도는 돼야 후덕해 보이느니라. 우리 훈장님 만나셨어요? 그래, 오가는 길에 우연히 몇 번 만났지. 우연히. 네. 고모, 전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안 된다. 곧 점심상 들여갈 테니 손 씻고 방에 들어가 있거라.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금용이가 많이 시장한가 보구나. 어여 상 들여가자. 예, 고모님. 아깝다. 줄이야? 더 달랄게요. 고모 호박전 주세요. 호박전 없는데 그게 다야. 아까 분명히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았는데. 아유, 그게 다래도 나중에 또 해줄 테니 오늘은 그냥 먹거라. 안 돼. 아유, 이거 아무래도 뒷간부터 다녀와야겠구만. 만수야! 금룡아, 여기서 뭐해? 과리 땄어. 너도 줄까? 기다려봐. 자, 자, 고마워. 누가 더 잘 부나? 내 기약이다. 좋아. 근데 너 어디 가는 길이었냐? 어머니가 훈장님 갖다 드리라고 삶은 고구마 싸주셔서 가는 길이었는데. 너는? 나는 너한테 가는 길이었지. 꽃님이 불 먹이러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럼 훈장님께 같이 갔다 오자. 그래. 훈장님 안 계시나 보다. 이건 어떡하지? 그러게.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야 하나?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닌지 열어보면 안 될까? 살짝 열어보지 뭐. 안 계시네. 맛있겠다. 상이 차려져 있는 걸 보니 멀리 가신 건 아닌가 봐. 그럼 조금만 기다려볼까? 그래. 파리다. 들어가서 쫓아야겠다. 그래야지 파리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논에서는 참새를 쫓아야 되고 방에서는 파리를 쫓아야 되네. 듣고 보니 그러네. 무슨 일이냐? 훈장님! 안녕하셨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니,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아직 집에 가지 않은 게야? 아니요, 만수가 훈장님께 삶은 고구마 갖다 드린다고 해서요. 그럼 밖에서 기다릴 것이지 주인 없는 방에는 어찌 들어왔느냐? 파리가 훈장님 음식 먹으려고 해서 쫓으려고요. 파리 때문에 훈장님 방에도 허수아비가 있어야겠어요. 뭔 싱겁기는. 자,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꽤 앉거라. 예. 훈장님, 여기요. 오, 이거 고맙구나.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거라. 예, 근데 맛있는 게 많네요.
훈장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니란다. 어차피 나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으니 같이 먹자꾸나. 정말이요? 잘 먹겠습니다. 그 천천히 좀 먹거라. 네. 아, 정말 맛있다. 이래서 훈장님이 살이 찌시나 봐, 그치? 근데 이거 오늘 우리 고모가 해주신 거랑 맛이 똑같은데. 그냥 금용인에서 보내온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예? 어쩐지 아까는 다 달라고 해도 없다고 그러시더니 훈장님 갖다 드린 거였구나. 자, 여기 많이 있으니 아까 못 먹은 거 실컷 먹고 가거라. 니네 집에서 가져온 걸 네가 먹다니 좀 이상하다. 그러네, 훈장님 건데. 그냥 훈장님 드세요. 아니다. 어차피 남으면 버리게 되니 먹고 가거라. 혼자 드시기엔 좀 많은 것 같다. 그럼 음식을 버리는 것은 죄가 되니 저희가 먹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훈장님은 안 드실 거예요. 난 속이 좀 안 좋구나. 니들이나 많이 먹도록 해라. 그게 아니라 살찌실까 봐 안 드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니라. 에이, 괜찮아요. 살 좀 찌시면 어때요? 저희 고모는 남자가 살집이 있어야 후덕해 보인다고 하시던데. 자, 드세요. 이거 참. 맛있으시죠? 그렇구나. 하늘은 높고 훈장님은 살찌시고. 아니 뭐야 이 녀석이.